오늘 드디어 차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차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보시면 제가 차에 여름 지금 다 지나가고 있긴 한데 아주 더울 때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톡톡이에요. 톡톡이. 톡톡이를 제가 차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톡톡이가 차에서 잠시요. 물 한 잔 갔네. 톡톡이가 차 안에서 온도 50도 이상 올라가죠? 네, 거기서도 애들이 아무런 포장이 없이 넣어놨는데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주 지났어요. 2주. 14일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놔둬가지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물이 엄청나네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시간이 원래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2주, 거의 14일에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네, 지금 열어봤는데 얘들 돌아다니겠네. 보이시나요? 원래 저희가 톡톡이 1000마리 단위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톡톡 튀었죠. 이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뭐 어떠한 것도 아니고 산소 공급도 없이 먹이도 없이 뜨거운 차 안에 뭐 밤에는 춥고 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했는데도 지금 많이 보이시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쏟아볼까요? 와, 보이나요? 많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안에 아직도 애들이 수북하게 많이 잘 있네요. 그죠? 안에 다 숨어 있었네요, 애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끔씩 네, 저희가 택배를 보내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톡톡이가 죽어서 왔다. 많이 죽어있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톡톡이들은 저희가 수량을 너무 많이 넣어요. 엄청나게 넣기 때문에 저희가 100마리 정도 옵션으로 네, 수량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수량은 거의 1000마리 이상 보내드려요. 그래서 가끔씩 그 죽은 사체들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한 보통 보이면 한 10마리에서 뭐 한 100마리 사이? 그러니까 몇십 마리 정도죠? 몇십 마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사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뭐야 또 많이 죽었네? 죽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요. 네, 왜냐면 레터리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처음에 톡톡이를 저희 레터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 봤던 분들은 아세요. 대충 안에 이렇게 지금처럼 쏟아봤을 때 얼만큼의 양이 나와가지고 쏟아지는지 충분히 100마리에 10배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1000마리 이상을 거의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마리 이상을 보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십 마리 죽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 와서 다 죽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셨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대로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폐된 통에다가 넣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보인다고 쏟아놓고 바로 보이지도 않고 시간 지나서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네들 뚜껑이 없으면 아시죠? 톡톡이들은 다 나가요. 밖으로 다 기어나가요. 지금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통은 밀폐가 돼 있어요. 완전히. 완전히 밀폐가 돼서 밀폐된 상태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용할 만큼 꺼내서 쓰시고 그대로 놔두셨다가 그대로 또 관리를 하시면서 단 먹이를 주시면 뭐 짧으면 3-4일? 짧으면 3-4일 뭐 하루마다 주시지는 말고요. 하루에 한 번씩 열어주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공기 순환식으로 산소가 공급되게 한번 열어줬다가 닫아놓고 그리고 뭐 3-4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먹이를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안에 암모니아나 뭐 이렇게 따로 문제가 돼버리면 애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적당히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 배송하는 통에서 먹이를 주신다 그러면 쌀알 한 두 알 정도 쌀알 두 알이나 세 알 정도 주시고 그 정도 주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봐서 먹이가 많이 없어졌으면 주시고 있으면 놔두시고요. 그 대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공기 순환 때문에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차에다 놔둔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온도, 차에서는 되게 급격한 온도죠. 여름철이었으니까 낮에는 막 최대 3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갔을 거고 밤에는 뭐 20도까지 뭐 18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다 됐어요. 지금 9월 2일인데 지금은 온도가 밤에는 한 20도, 22도 떨어져 20도까지요. 그 정도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어도 애들이 살아있어요. 밥도 지금 거의 안 줬죠. 2주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많이 살아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죽어도 죽은 사체들도 먹기도 해요.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사체도 먹기도 하고 숯을 같이 넣어드리는 이유, 물도 같이 넣는 이유가 애들이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점은 또 감안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딱 하나. 애들이 몇 마리 죽어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애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 주셔봤자 저희가 보상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안 해주냐?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는 단단해요. 저희가 10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1000마리를 보냈어요. 근데 몇십 마리 죽었어요. 근데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몇 마리 죽을 수도 있고 몇십 마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넉넉히 보내드리는 건데 뭐 그거 몇십 마리 죽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숫자 세봤자 몇십 마리예요. 그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쏟아 부으면 애들이 많이 버글버글 나와요. 그게 이제 얼핏 봤을 때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웬만해서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연락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아예 다 죽었다고 하신 분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요. 지금 보셨죠? 50도 이상 돼도 더워서 죽지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죽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걔네들도 추워서 죽는 것보다는 겨울철에는 약간 동면하는 것처럼 약간 추워서 애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가 실내에 놔둬서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그런 메모도 남겨놓고 여러분들 한 시간 있다가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론은 보상이 안 돼요. 보상을 안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몇 마리 보고 죽었다 그러고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애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나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몇백 마리요. 주문하신 건 100마리입니다. 몇백 마리가 있을 거니까 그 몇백 마리 따로 관리를 하시거나 따로 사육장에 조금씩 넣어줘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톡톡이는 타란툴라 사육장에 비례해서 애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타란툴라 사육장에 비례하는데 사육장 뭐 초민이나 이런 거일 때는 몇 마리 없어요. 기껏 뭐 10마리 해서 그 정도? 약간 젖어있는 상태라 그러면 한 10마리 정도는 계속 살 수 있지만 보통 보이는 거는 한 몇 마리밖에 안 보일 거고요. 사육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애들은 오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개한테는 사용하지 마세요. 건개 같은 경우 사용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물그릇이 없으면 애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육장 내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어있는 바닥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물그릇 주변 바닥재가 젖어있게 만들거나 물그릇이 꼭 있어야 되고요. 바닥이 말라도 물그릇이 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살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 큰 숯이나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돌멩이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물만 있으면 좀 거시기 하고요. 네, 거시기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구조물 넣어두시고 해놓으시면 사육장 안에 넣어놓으시면요. 어느 순간 보면 물그릇에도 있고요. 물그릇에 있다가 먹이 사체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서 먹고요. 아 그러면 유체는 어떻게 하냐? 유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체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건개, 습개 존재하지가 않아요. 유체 때는 아성체 때부터 건개, 습개. 건개들은 너무 습하게 바닥재를 유체처럼 관리를 하면 막 벽에 매달리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러면 유체 때는 건개나 습개나 다 똑같아요. 바닥재를 적셔서 사육하시다 보면 애들이 잘 적응하고 잘 탈피하고 잘 해요. 이 건개 습개를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했더니 얘는 건개라 건개처럼 키워야 됩니다 라고 자꾸 하는 말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서 일반인들이 유체도 얘 건개인데 건개처럼 키워야지 하다가 탈피부절을 일으키고요. 죽기도 하고요. 잘못해서 물관리 잘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아니면 시험기간 동안 깜빡했어 뭐 이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개 습개는 유체 때 안 그래. 아 이거 자꾸 말이 이상한 대로 샜네요. 습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유체 사육장에도 공존 좀 집어넣으면 애들이 존재가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구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숯이나 이런 것들 세팅할 때 맨 위에 숯 같은 건 넣죠.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생활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요. 그리고 사육장이 커지면서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유체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유체 몇 마리 살지도 못하는데 1000마리 단위로 주문하셔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 마리 키우실 때 큰 사육장에 넣어두시고 하다 보면요. 그 사육장에서 나왔던 애들이 딱 옆에 사육장으로 가고요. 유체 사육장도 근처에 있다. 다른 사육장과 옆에 있다. 그러면 다 옮겨가요, 아마. 아, 그러면 또 그런 말 하겠죠. 애들이 밖으로 나와서 방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하는데 마저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는데요. 톡톡이는요 어디든지 살 수 있어요. 집 밖에 수풀에도 있고요. 집 안에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없는 집에는 보통은 대부분 없긴 한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밖에서도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습한 공간이나 살 수 있는 공간만 존재하면 애들은 살아나가요. 그래서 톡톡이는 밖에서 살 수도 있어요. 단지 저희가 세팅을 따로 해놓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먹이를 공급하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또 말이 또 슉 갔네요.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는 게 어떡해요? 나 미치겠어요. 이런 거 싫은데요. 라고 하는데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면 습한 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습한 곳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찾지 못했다 그러면 애들은 죽어요. 죽으면 먼지처럼 아주 작아요. 작아서 여러분들 눈에 거의 띄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타란툴라한테 김병 톡톡이가 정말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좋은가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타란툴한테 정말 좋은가요? 꼭 써야 되나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타란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우선 첫 번째, 탈피를 할 때도 공격하지 않고요. 알집을 물고 있어도 공격 안 하고요. 알일 때도, 스파, 림프일 때도, 어떠할 때도 타란툴라를 공격하진 않아요. 얘네들이요. 그렇고 우선 공격성은 타란툴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 먹이 찌꺼기가 있을 때 신나게 가서 먹어요. 먹이 찌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단, 먹이 찌꺼기가 너무 많을 경우는 다 없애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방치를 해서 놔두면 얘네가 먹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요 응애라는 게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찌꺼기가 너무 많을 경우 이럴 때 언제? 먹이찌꺼기가 왜 많았을까? 여러분들이 먹이를 너무 많이 줬거나 그죠? 그 다음날 먹이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거나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빼주시고 먹이 양도 적당히 적당이라는 건 어떠냐? 몸, 엉덩이를 비교했을 때 몸하고 엉덩이 정도의 양만큼 한번 공급할 때 주시는데 이거는 저에게 3-4일 기준이에요. 보통 3-4일 기준이고 엉덩이가 몸의 2배 이상 커졌을 때는 그만큼 먹이를 안 먹어요. 여기죠? 예, 반비례예요. 몸이 엉덩이가 점점 몸보다 커지고 할 때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성체 기준으로 5마리를 줬다 그러면 4마리, 3마리, 2마리 이렇게 점점 어느 순간 먹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약간 양을 조절해서 주시면 되고요. 유체일 경우는 네, 그 다음날 꼭 빼주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육장이 작기 때문에요. 특히 피크통에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환기 안 되는 피클통이나 이런 통들에서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대체 어디서 누군가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초보자들인데 분명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꼭 빼주셔야 됩니다. 환기가 잘 안 되고 피크통 같이 환기가 안 되고 조그만 통에 관리를 할 경우 먹이찌꺼기 제대로 안 빼주면 곰팡이가 쉽게 퍼져나가고요. 벌레도 쉽게 생기고 바닥재도 쉽게 오염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만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톡톡이가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톡톡이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톡톡이를 넣어주셔서 먹이찌꺼기 다 없앨 수 있다 생각하셔서 하지 마시고요. 먹이 양에 따라서 달라요. 찌꺼기 남는 양이 적으면 빨리 없애고요. 많으면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응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능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